안녕하세요. 태음보살입니다. 이 귀죠? 네. 얘기 아시죠?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이게 좀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네네네네. 경험해보신 적 있어요? 저는 좀 일찍 경험했어요. 10대 때부터. 그때는 뭐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이상하다라고 처음에는 생각했는데 가위 눌리는 거랑 느낌이 아예 틀려요?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몸이 이렇게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부분. 그런 거는 가위랑 약간 조금 비슷한데 일단 틀린 거는 다 벗고 있어요. 알몸이에요. 진짜 사람같이. 아 20대 되고 나서 더 많은 기접을 경험했었던 것 같아요. 일부러 그거를 기접을 원해서 이렇게 막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방송에서 제가 영상에서 본 적이 있어요. 네.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저도 들어본 적은 있거든요. 그게 귀접이란 게 사람이랑 하는 것보다 느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좀 중독성이 생길 수도 있다 생각이 들어요. 잘못되면 그런 경우도 이제 빙의까지도 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네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아프면 병원을 찾아오듯이 여기로 오셔야죠. 나는 태음보살. 이게 결코 근데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죽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죽은 사람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을 계속 이렇게 찾고 계속 그런 접촉을 하게 된다면은 산 사람의 영혼이 이제 그 초췌해지겠죠? 그리고 일상생활도 더 심해지면 약간 일상생활도 문제가 생기고 일상생활을 못하게 될 정도로 심각하신 분들도 저는 다른 영상을 통해서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인 쾌락으로 인해서 그 자기의 인생을 망치면 안 되시니까 그런 게 심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선생님들한테 바로 빨리 급하게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혼자서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순간적인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망치지 마세요. 산 사람이랑 하세요.